칼곤 문종일 년 6월 19일 병술 6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의정부에서 공기감 뇌의 수직에 대한 회단을 아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에는 공기감 장인의 제안은 부사직 1위는 오직 양인이 수직하고 천군은 수직할 수 없었는데 경호년에 비로소 부사직을 혁파하고 섭대부 3을 주되 양인 천인을 물러나고 사도의 다소에 따라 제수합니다. 그러나 천인은 고역을 면할 수 있고 그 영예도 족하며 또 나이 젊을 때에 입속하였으므로 벼슬 경력이 많아서 먼저 수직할 수 있는데 양인은 거의 다 작년에 투숙하였으므로 벼슬 경력이 현절하여 국품도 오히려 받지 못하게 되니 하물며 유품이겠습니까? 부사직을 혁파한 이후로는 실망하는 자가 많으나 권려할 길이 없으니 재주 있는 양장이 혹 아주 없어지게 될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장인 중에서 양인이면 육품 채하를 도로 주어 양 도목에 임용하고 천인이면 상림원의 부급사 채하를 주어 역시 양 도목에 임용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호년은 1450년 문종적 2년이다. 사도는 근무 일수에 하나치이고 양 도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두 차례씩 행하던 관리의 고과 평정이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9일 병술 7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내금이 내의 수직에 대한 폐단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내금 위에서 승천하는 사도의 수는 참회가 적고 참상이 많으므로 참회는 빨리 유품에 오르나 참상은 쉽게 개품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참상을 받은 자가 빨리 사품에 오르려고 매양 재주를 연말 때 짐지 재주를 다하지 않고 혹 사고를 핑계하여 사면을 청하고서 오일이 차기를 기다려 별시에 투숙하니 간사하기가 막심합니다. 현근에 이제부터 내금으로서 다른 데로 이속하여 일반 관원이 된 자는 학생의 예에 따라 그 도만하기를 기다려서 행 구품을 제수하고 차차 승천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천은 승직이고 참회는 7품 이하이며 참상은 종6품 이상 정 3품 당 하관 이하. 개품은 풍배가 오름이며 도만은 도숙법으로 전전하는 하급관리나 군인들이 근무 일수의 기간이 차든 것을 말한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9일 병술 8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산관법에 따른 제수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하지에 이르기를 정통 9년 7월 13일의 전지 안에 함길도 평안도 사람은 험하고 먼 변읍에서 여러 해 괴롭게 부방하니 매우 가엾다. 그 부방이 7년 이상이면 백신은 종구품으로 하고 본디직이 있는 자는 일자를 초수하며 17년 이상이면 백신은 정구품으로 하고 본디직이 있는 자는 일자를 초수하며 27년 이상이면 백신은 정팔품으로 하고 본직직이 있는 자는 이자를 초수하여 변군에 살면서 각각 제 본읍에 부방하는 자는 나이 60세 이상이면 백신은 정구품으로 하고 본디직이 있는 자는 일자를 초수하며 초수하라 하여 다시 새로 정한 상관법으로 제수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양계의 군사는 방수가 어려우니 그 농공 상직하여 사주를 권리하는 것은 실로 영세토록 시행할 만한 법이다. 이제부터 공경이 위의 전제에 따라 일일이 시행하라. 내지 각 고을의 군사 중에서 만 7년을 법왕하여 수직한 뒤에도 만 7년이 된 자는 일자를 초수하고 변군에 살면서 각각 제 본읍에 부방한 사람 중에서 나이가 겨우 만 60이 된 자는 곧 제수하고 일찍이 6, 70이 지났으되 수직하지 못한 자도 찾아내게 하여 제수하라 하셨습니다. 신등은 이번에 수직하는 사람들을 다만 그 도의 외답하는 글에 따라 제수하는 것은 미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권도의 감사로 하여금 금년 9월 안으로 마땅히 수직하여 할 자의 연세, 전직 산관 및 부방 연한을 가추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또 이제부터는 매년 정월에 마감하여 개달한
뒤에 상고하여 제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통 9년은 1444년 세종 26년이고 백씨는 품계가 없는 자이다. 자는 자급이고 품계를 남아란다. 초수는 제 차수를 기다리지 않고 올려줍니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19일 병술 9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방수가 기뇨한 평안도 고을에 경감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에 각도에 입문하기를 저헌은 새것 헌 것을 물론하고 아울었으며 또 해마다 고을에서 스스로 장만하여 제 영감에 바쳐서 저와가 관에 들어가는 것을 넓힌다. 목관 이상은 1,000장, 도호부는 800장, 직원은 600장, 현관은 400장으로 하되 만약 민간에게 함부로 거두는 자가 있으면 유후를 상고하여 주의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안도의 무창 우위에 자성, 강계, 위연, 이산, 벽동, 창성, 삭주, 정령은 모두 연변의 고을이어서 방수가 가장 기뇨한데 인물이 조잔하므로 위의 분정한 재화를 장만하여 바치기 어려운 형세니 청컨대 다 경감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감은 조세 등 납입할 것을 들었습니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분을 의정부 우찬성 겸 반의조사로 정갑손을 의정부 조화참찬으로 신자근을 인순부윤으로 신자수를 섬지중추원사로 변효광을 겸 지병조사로 박팽년을 수사헌지비로 하한은 경상우도 처치사로 마승을 제라도 처치사로 김윤수를 경상우도 절제사로 삼았다. 박팽년은 일찍이 언사 때문에 파직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특별히 헌직을 제수받았는데 아마도 그 강직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날 승도에 대한 관교의 인신을 찍은 것이 거의 700에 이르렀는데 상서원의 권한이 이루 찍어내지 못하게 바빴다. 헌직은 사헌부의 벼슬이며 관교는 벼슬의 임명장 서경을 거치지 않고 임금이 직접 임명하던 사령을 말한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20일에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2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난해 정월에 세종께서 효령대군의 집에 이어하셨을 적에 그 부회하여 기도한 중은 다 상직을 받았거니와 만약에 도첩이 없는 자가 있거든 모두 다 만들어 주어라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2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좌찬성 김종서가 방어 기구로서 활의 기묘함을 아뢰다. 적을 막는 기구로서는 궁시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신은 매양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적은 비록 염려할 만하나 여름철이 되면 염려할 것이 못되며 외구로 말하면 반드시 여름철을 타서 일어나니 여름철에 쓸 활을 갖추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범이 백악에 들어왔을 적에 군사를 뽑아서 작게 하였으나 군사가 가진 활이 거의 다 악요가 녹아서 쓰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관리가 증금을 지극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에 다 고칠 수는 없으니 점차로 고쳐 장만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21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경성부, 경원부에 대한 호칭을 바꾸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원부를 계수라고 호칭한 뒤로 경성부를 길주도에 옮겨 붙였으나 중좌우익은 오히려 호칭을 고치지 않았음이 편합니다. 청컨대 경성부를 길주도 좌익이라 호칭하고 경원부를 본부 중익이라 호칭하고 부령회령을 경원부 우익이라고 호칭하고 원성부를 경원부 좌익이라 호칭하게 하소서.
또 정성은 아직도 호부가 되지 않았을 때에 영북진 절제사의 직함을 겸하였으나 이제는 도후가 되었는데도 그대로 영북진이라 호칭하니 다름이 어긋납니다. 참컨대 영북진의 직함을 없애고 경흥부 우익이라 칭하고 또 경흥부는 수륙으로 그 소임이 가장 기묘하니 참컨대 예전대로 수군 첨질제사로 하여금 경흥부 좌익이라 호칭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2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해괴제의 내 직원 별감을 파견하라 명하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전에는 해괴제의 서운관의 관원을 차견하여 행하게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마땅히 내 직원 별감을 보내어 그도의 관찰사에게 향축을 전해주어 소재관의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게 하라 하였다. 3월 1회로 배나무의 잎이 찬란한 무늬가 생기고 누렇게 말랐는데 이튿날부터 흙비가 열흘 동안 내려서 그 잎이 다 떨어지니 이달에 이르러 잎이 다시 살아나고 꽃도 봄처럼 피었다. 해괴제는 나라에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재관을 보내거나 향축을 내려주어 지내던 제사이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2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집현전의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주자소에서 박아내는 책은 곧 수교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수교는 원본과 대좌에 교정합니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20일 기축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모든 저축, 구황, 영선 등에 관한 일은 우찬성 정분과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문정시록 8권 문중 1년 6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본도에 후방하는 양계의 군사에게 월봉을 쌀 대신 면포를 주도록 청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에는 양계의 군사로서 본도에 부방하는 자에게는 월봉의 쌀을 의뢰 경창에게 애써 주었으나 그 길이 멀어서 왕래하기에 패단이 있고 또 호 받은 쌀을 다 포화로 바꿔서 돌아갑니다. 청컨대 본도의 면포로 주되 한 필을 쌀 8두에 대신하게 하고 만약에 경중에서 받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본도의 도우질제사의 거를 상고하여서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시록 8권 문중 1년 6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우찬성 정분과 업승행을 쌓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사정전에서 우찬성 정분을 인견하여 극성 및 결성 거제 강진 등 고울의 업성을 쌓는 일을 의논하니 드디어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금년에는 마땅히 경상도의 전품을 심정하여야 하나 만약에 거대성을 쌓는다면 두 가지 일을 함께 거행할 수 없으니 조관을 따로 보내지 말고 각 고울의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경내의 전분을 구동으로 심정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만약 조관을 보낸다면 몇 사람을 보내야 마땅한가? 이를 이미 정찬성으로 하여금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으니 경 등도 마땅히 알고 있으라 하였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26일 개사 첫 번째 개사 병조판서 민신이 군사에게 봉족을 주는 것의 폐단을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민신이 아뢰기를 신이 덕근대 황해도의 백성은 유망한 자가 많고 머물러 사는 자가 적으므로 전일 군액을 다 뽑아 정할 때 군사의 봉족을 빼앗아 채웠어도 오히려 모자랐다 하며 강원도 및 양계도 그러하여 머물러 사는 백성이 매우 적으므로 그 반이 넘는 유망한 자를 의 수를 채웠으나 오히려 또한 다 채워지지 않았다 하는데 하물며 군사에게 봉족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갑사에게 봉족 이명식을 주려고 하나 만약에 이 법을 세운다면 봉족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구름처럼 일어나서 이루어 줄수 없을 것이니 비록 하삼도 일지라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데리고 사는 족친을 봉족으로 줄수 있을 뿐입니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민신이 또 아뢰기를 여름철을 당하였으니 시위 군사로 화해가 옥곡궁을 폐용하게 하소서한 임금이 말하기를 옥곡궁은 군사가 갑자기 장만할 수 없으니 예비하기 전에는 아직 목궁을 폐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문정시록 8권 문중 1년 6월 2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윤대하였다. 문정시록 8권 문중 1년 6월 26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경상우도 도우절제사 김윤수가 사조한 임금이 인견하였다. 문정시록 8권 문중 1년 6월 26일 개사 네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시록 8권 문중 1년 6월 26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중추원 부사 김조가 영릉의 비음기를 지어서 바쳤다. 기사는 세종실록에 보인다. 문정시록 8권 문정 1년 6월 26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사헌부에서 유종식을 공문할 것을 청하다. 유종식은 일찍이 개성부 도사가 되었다가 갈리에서 돌아올 적에 배로 제 집에 미국 잔물을 날랐으니 청컨대 공문하게 하소서한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사유를 지냈으니 추액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시록 8권 문중 1년 6월 26일 개사 일곱 번째 개사 의정부 좌참찬 정갑순의 줄기 정갑순의 자는 인중이며 경상도 동래 현 사람으로 중추원 사정흠지의 아들이다. 남에서부터 영리하였고 자라서는 학문이 날로 진취하였다. 영락정유년에 과거에 겁제하여 승무는 부정자에 보임되고 여러 번 사헌 감찰에 재배되었다. 고래로는 감찰이 제도의 재량을 감납한 것에 남은 쌀이 있으면 본방으로 날라다가 주유비로 삼았는데 정갑순이 다 대고에 드림으로 동료가 말하였으나 다만 웃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병조 좌량으로 옮겨 쓰는 사사로운 일로 한 구사도 부린 적이 없고 사사로운 청탁으로 군직을 보임시키지 않았다. 헌납 지평을 지냈는데 매양 일을 당해서는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감히 말하였다. 여러 번 벼슬을 옮겨서 지 승문원 사가 되었는데 세종이 중히 여겨 동부대원으로 탁용하였고 좌승지 지형조사로서 승서되었다가 병으로 사직하여 중추원 부사로 제수되었고 예조참판을 옮겼다가 외적으로 나아가 전라도 도관찰사가 되었다. 본국 및 종실의 노예가 흔히 거세고 방자에 부정하게 민호를 점탈하나 관가가 금하지 못하였는데 정갑선이 모두 밝혀내어 다스리고 조정에 청하여 그 괴수를 죽이니 사람들이 모두 다 통쾌하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으나 거상하고 애통하기를 한결같이 예경을 준수하고 3년을 염묘 살되 한 번도 사제에 간 적이 없었다. 상기를 마친 뒤에 대사원에 제수되어서 대강이 크게 진작되고 조정이 숙청되었다.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곧 논박하되 말이 매우 적절하였고 청한 일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일찍이 세종이 말하기를 큰일의 일을 의논함 한 옛날 대승과 같지 않다 하였다. 겸 판의조사 하연이 그 사돈 윤삼산을 벼슬시켜 장령으로 삼았는데 정갑손이 상소하여 논핵하되 말이 잘못 하연을 침욕하였으므로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긍문하게 하였으나 면질하게 이르러 논변이 갈수록 결절하여 잠시도 굽히지 아니하니 드디어 풀어주고 따지지 않았다. 이조판서 최부가 그 아들 최경신이 의례 수령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전라도 경력 겸 판사로 벼슬을 시키고 최사강이 그 아우 최사용을 벼슬을 시켰는데 정갑손이 임금 앞에서 면책하기를 최사강은 불학무지함으로 워낙 책망할 것도 없으나 최부는 나이가 70이 넘어 어뢰 치사하여야 마땅한데도 승은이 지극히 융숭하여 전형을 맡기셨는데 은혜의 보답하여 힘을 다할 생각은 아니하고 감히 일하니 죄해 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최부가 땀을 흘려 등을 적셨다.
임금이 달러 자리에 앉게 하였으나 더욱 논어에 마지 아니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이는 나의 사람 쓰는 것에 밟지 못한 허물이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하였다. 물러가 회식할 적에 최부는 손이 떨려서 수저를 잡을 수 없었다. 정갑수는 승도를 몹시 미워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당장에 결단하여 모두 다스려서 용서하지 않고 원적으로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이들을 다스리기를 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늦추면 연고를 따라 일어날 것이다 하였다. 승도가 이로 말미암아 자취를 감추고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니 세종이 지극히 칭찬하여 말하기를 근래 대승이 한두 가지 자질구레한 일을 가지고 고사를 간과할 뿐이더니 정갑선이 말한다면 참다운 대간이다 하였다. 이런 까닭에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으나 단지 그의 소행이 흠이 없으므로 헐뜯지 못하였다. 하연에게 미움도 받아서 외직으로 나가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또 함길도로 옮기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구필이라고 생각하고 또 늙은 어머니가 있으니 반드시 불평할 것이라고 했으나 정갑선은 태연하게 빨리 떠났다. 그때 동북면이 매우 피폐하고 또 흉년을 만나 저축도 다 없어졌는데 정갑선이 여러 번 편의를 베풀어 성심껏 구제하고 보살펴서 사람들이 다 보전에 살게 되니 세종이 황정을 잘 하는 자를 이끌 때마다 반드시 정갑선을 으뜸으로 삼았다. 갑자한 겨울에 휴가를 청하여 서울에 오니 특별히 자헌대부 중추원사의 제사에 보상하고 그대로 본직을 뛰게 하였다. 이듬해 불리어 돌아와 판한승 부사가 되었는데 송사가 그 지체되지 않고 법령이 행해지고 금령이 엄해져서 간사하고 그센자가 두려워 움츠렸으며 승도와 음사를 금하는 것은 대승에 있을 때와 같았다. 예조 판서에 제수되었다가 의정부 우참찬으로 옮겼다. 소훈왕후가 승하여 대자 암에서 크게 불사를 베푸니 의정부에서 정갑순을 보내어 정파하도록 개청하게 하였는데 매우 적질함으로 세종이 꾸짖었으나 더욱 논청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문종이 즉위하여 정헌대부 좌참찬 겸 판의조사에 제수되었다. 명이 내린 날에 집에 축하하러 온 손이 없었으며 선조가 지극히 공정하며 사람들이 은혜롭게 여기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 이때 이르러 병으로 눕게 되는 임금이 자주 내의를 보내 문병하고 또 계속 내선을 내리었다. 병이 깊어지니 이혼하여 상장은 되도록 검약을 힘쓰고 불사를 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에게 부문하게 되니 예도하여 2일 동안 철주하고 부증에 특별히 더함이 있었다. 정절이라 시호를 내리니 고든 길로 흔들리지 않음이 정이요 청렴을 좋아해 욕심이김이 절이다. 논의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직도 두 글자의 염절의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거니와 다만 근학의 뜻이 빠진 것이 한스럽다 하였다. 정갑소는 아름다운 풍자에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속에 품은 뜻이 쇠락하여 마음이 맑고 곱고 평탄하였다. 남과 담소할 때 온화하고 평이하여 정유가 없다가도 큰일을 논하며 이르러서는 절연하여 범할 수 없었다. 평생의 사사로운 일로 남에게 부탁하는 글을 보낸 적이 없었으며 집이 가난하여 조숙으로 끼니를 거의 이어가지 못하고 또한 뚫어진 바람 벽과 떨어진 돗자리도 돌보지 못하면서도 태연하였으며 또 자제들을 위하여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멋지다. 일찍이 함길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부름을 받아 서울에 와 있는 사이에 그 아들이 본도의 생은 향시에 합격하였는데 도에 돌아가서 방목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학업이 아직 정하지 못한데 어찌 요행으로 임금을 속일 수 있겠느냐 하고 곧그 이름을 빼어버렸다. 글 읽기를 좋아하여 공무로부터 물러나오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대승에 있을 때 장소는 다 스스로 지었는데 말하는 뜻이 격절하였으며 의정부에 들어가서는 힘써 대체를 쫓고 풍경을 즐기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끝내 시행할 수 없는 법을 세우는 것보다 세우지 않는 것이 낫다 하였다. 세종의 상중에 병이 심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그 어머니가 고깃국을 권하며 말하기를 친부모의 상중에도 병이 있으면 또한 고깃국을 자양이 되도록 돕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제 너가 병이 심한데도 어찌하여 변통하지 않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제가 제득이 없이 지위가 이에 이르렀고 우리 부자 형제가 두루 임금의 은혜를 입었으니 살아서 조금도 보답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는 것이니 고기를 먹고서 사는 것은 먹지 않고서 죽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그 아내가 병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부인은 본래 기운이 약한데다가 이제 또 병이 있는데 어찌하여 고기를 권하지 않는가 하니 답하기를 그가 비록 부녀이기는 하나 관자기 봉해진 부인이니 성은이 막대한데 어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듣지 않았다. 아후 정창손이 그를 위한 제문에 이르기를 남들은 뜻이 있되 재주가 없음을 근심하나 공은 뜻도 있고 재주도 있으며 남들은 말할 수 있되 행할 수 없음을 근심하나 그 공은 말할 수 있고 행할 수도 있었다. 공의 뜻으로 공의 재주를 행하면 넉넉히 왕화를 단청하고 일세를 도견할 수 있으므로 임금이 바야흐로 믿고 서섰는데 공이 이미 돌아갔으니 아 슬프다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나친 칭찬은 아니라 하였다. 자식 둘이 있는데 정우와 정숙이요 딸은 자라서 후궁에 들어가 소용이 되었다. 정유년은 1417년 태종 17년이고 대고는 사안부에서 중요한 문서나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대강은 사안부의 기강이며 대승은 사안부 사관원을 아울러 일컬던 말이다. 황정은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이고 갑자년은 1444년 세종 26년 음사는 옳지 못한 사신에게 지내던 제사인데 나라에서 이를 금지하였다. 전주는 전형하여 주천함이고 정휴는 구별이 분명하고 엄격합니다. 전려는 사물의 구별이 칼로 자른 듯이 확연한 모양이다. 분경은 방의 규범을 어지러이 고침이고 도견은 임금이 세상을 잘 제도하여 다스리는 것, 질그릇의 모양을 크고 작게 만드는 선반처럼 천하를 주름잡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소용은 내명부의 정산품의 풍계이다. 아, 정창순 멋있다. 문정시로 8권 문정1년 6월 26일 개사 8번째 개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 목장의 죽은 말의 가죽은 청컨대 구례대로 혹은 구워서 아교를 만들거나 혹은 탁견을 만들고 고기는 곡식으로 받고 의창에 보태고 치부하여 아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탁견은 활주머니와 활살주머니다. 탁견 문종실록 8권 문종1년 6월 26일 개사 9번째 개사 의정부에서 병기를 더욱 갖추기를 청하다.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태 5년 11월의 수교는 이러하였습니다. 중의 병기가 튼튼하고 날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만듦새도 쓰기에 알맞지 않는데 더구나 지금 양계의 성식이 있으니 병기를 더욱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청컨대 경기 외 여러 도의 감령관을 나누어 두어서 도회수를 정하여 공장들을 모아 갑주 궁시를 만들되 한결같이 경중에서 보내는 병기의 모양대로 하고 소속된 각 고을에 간직된 헌 궁기도 모두 튼튼하고 날카롭게 보수하게 하며 새로 만드는 병기에 드는 여러 가지 물건은 각 고을의 쇠잔 풍성을 가려서 거두고 각색 군사들의 사군기는 도우질제사가 모두 고찰하여 수보하게 하되 그 중에 가난하여 스스로 갖추지 못한 자는 거기에 드는 물건을 거두어 수보하여 나누어주며 내상은 도우질제사가 고찰하고 각 고울은 도회소의 수령을 차견하여 감독하여 만들게 하며 감령관이 순행하여 순행 검찰하여 신구 군기를 제조한 월과의 수를 가추 적어서 아래게 하소서. 이제 청컨대 위의 수교에 따라 시행하소서.
또 지금 함길도에서 바친 엽아간의 편찰이 매우 허술하니 청컨대 공기감에서 만든 엽아갑 일부를 보내어 모양으로 삼기하고 또 녹각국은 여름철 비올때 쓰기에 가장 기묘하니 본도에서 나는 녹각도 적당히 헤아려서 아울러 만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감령관은 궁기감에서 공장들을 감독하여 병기를 제작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원이다. 도에서는 각 지방에서 도에 설치한 중심지이다. 월관은 각 지방에서 매달 궁기를 만들어 바치던 것을 말한다. 편찰은 갑옷을 만들 때 쇠나 가죽으로 엮어 만든 비늘이다. 문종실업 8권 문종 1년 6월 26일 개사 10번째 개사 의정부에서 돌을 캐는 것을 금하는 경력을 자세히 보고하다. 의정부에서 공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성의 사산에서 돌을 캐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이미 있으나 경력을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돌을 캐는 자가 많으니 매우 편리하지 못합니다. 참건대 이제부터 성안은 사산, 성박군 동쪽으로 보재원, 노원역까지, 남쪽으로 발아현, 청파역까지, 서쪽으로 사현까지를 모두 산등승이로 환기를 삼아서 비록 나라에 쓸 일이 있더라도 도를 캐지 말게 하여 지명을 보존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시로 8권 문정 1년 6월 26일 개사, 11번째 개사. 전라도 처치사 마승이 사주하는 임금이 인견하였다. 마승은 일찍이 부산포 처치사로 있을 때 오직 군사를 어루만지고 길들이기에 힘썼다. 수령으로부터 공개하는 주찬이 있으면 반드시 군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으며, 즉, 혹 직무를 얻으면 사설을 쌓아두지 않고서 군장에 보태었으므로 갈려서 돌아올 때 다만 옷과 이부자리 두 상자뿐이었다.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6월 2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화이정 황보인 주하찬성 김종서를 불러서 온성 종성 및각 처의 성 쌓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황보인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온성의 업성 둘레는 본도 1만 척이나 이제 3천 척을 더하여 서남으로 물려쌓고 종성의 업성은 본디 8천 척이나 이제 3천 척 척을 더하여 남쪽으로 물려쌌대. 온성 종성은 다 흙으로 쌓았으므로 덮을 것을 반드시 미리 갖추어야 비가 오면 그 저축한 곳과 흙판 곳을 덮어서 빗물이 스미지 않게 하고 금년에 끝내지 못하면 명년을 기다려 다 쌓게 하소서. 삭주 용천은 양 업성은 판각원 익수를 보내어 왕래하면서 감독하게 하고 소삭주의 축성은 명년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의주에 돌 줍는 일은 그 도의 수령관으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감독하게 하며 이산의 산양회 동구는 내년번에 북은 강변의 군인으로 하여금 맡게 하며 의주 업성은 낮고 약한 곳및 남문루의 옹성은 모름지기 내년봄이 되면 조축하여야 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산양회 동구 및 의주의 현무는 다 내년 가을이 되거든 조축하라.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하삼도에 조관 파견을 금할 것을 청하다. 이제 듣건대 장차 하삼도에 감령관을 보낼 것이라 합니다. 신흥은 한 가지 사명이 가는 데 있어서 각 고을에 받는 폐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기의 연정에는 이미 성규가 있는데 어찌 반드시 조관을 따로 보내었어야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 또 이월에 백관에게 가자 한 전지 안에 통정 이상은 부형 자서 재질과 승중 한 첩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수직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승중하지 않은 첩자손은 수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산위 남희에게 있어서 그 얼서 이귀동은 그의 엄득으로 첩자 남녀는 그의 형 남지의 엄덕으로 모두 수직하였고 안승선의 얼사도 그의 엄덕으로 수직하였으니 다 승중한 자가 아닌데
보느니 잘못 살펴서 이미 다 고신을 석양하고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피염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년간을 보내는 일은 이미 의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죄수 이런 피염하지 말라. 비록 가당 한 잔은 아닐지라도 이미 주원하였으니 다시 고신을 석양함이 옳다 하였다. 승중은 주군아비나 하라비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계승하던 일인데 일 또는 그 지위이고 추원은 부조나 자선의 공로로 인하여 관작을 제수하던 일을 말한다. 문중실록 팔권문중 1년 6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솔 호운의 설치에 따른 부정행과 그 해결 방안을 아뢰다. 양계의 갑사로서 호군으로 거관한 사람들은 두번 녹을 받은 뒤에 대처하는 법이 이미 세워졌는데 이제 영솔 호군을 더 설치하네 이 때문에 과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컨대 이제부터 나이 늙은 갑사로 거관한 자는 예전대로 두번 녹을 받은 뒤에 대처하게 하고 60세 이하는 한번 녹을 받은 뒤에 행직을 제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과거는 빈 자리이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6월 2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이계전이 사직을 청하며 말하기를 신은 극이 생각하건대 벼슬을 하지 않는다면 모구를 거니와 벼슬을 한다면 승지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직임이 중하여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가 능히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신이 세종대왕의 알아주심을 거듭 입어 승지를 초배하니 신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감히 사직을 청하지 못하고 한가롭게 지내온 지 4년이었는데 저하께서 도승지를 특제하니 그 직임이 더욱 어려운데 이제 이미 중년이 되었습니다. 신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사기를 오착하여 죄가 신의 몸에 미쳤다면 비록 만번 죽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많은 국가의 대체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또 여러 승지 중에서 늙은 어부가 있는 자는 신과 우효강 두 사람뿐인데 이제 우효강은 어미를 잃었거니와 다음에는 신에게 미칠 차례이므로 두렵습니다. 참근대 적의 신의 직을 갈아서 신의 바라는 바에 맞게 하소서니 말하기를 도승지가 된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초배는 차서를 뛰어넘어 재수한다. 문정실록 8권 문중 1년 6월 2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이산 땅에 성을 쌓을 조건을 아뢰게 하다. 평안도 우도 도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좌의정 황보인이 말하기를 이산 땅의 산양회 등지는 바로 파정왕의 적이 오는 직로이므로 방수가 가장 긴요하니 산양회 동구 좌우에 성을 쌓아야 마땅하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 연변의 백성은 입보하기에 고달파 생업에 안락할 수 없는데 또 여러 사람을 움직여서 성을 쌓게 하는 것은 차마 못할 바이다. 만약 부득이한 일이라면 우선 동구 좌우에 극성을 설치하고도 껍질 벗긴 뗏목을 냇물 가운데에 세워서 적이 오는 길을 막아다가 점차로 돌을 주워다가 쌓되 막아야 할 곳을 친히 살펴서 서로 떨어진 거리를 재워서 아려라. 또 성을 쌓을 곳은 몇 곳에 몇 척이고 험한 데를 따라서 흙을 깎을 곳은 몇 곳에 몇 척이며 부릴 일꾼은 몇 사람을 써야 하며 일할 기한은 며칠이며 극성을 설치한다면 몇 사람이 며칠 일이 될 것인지 모두 마감하여 아뢰라. 위에 말한 동구의 수호는 모름지기 삼가야 한다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중 1년 7월 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 삭제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중 1년 7월 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이계전이 지관사를 차임하여 성윤관을 맡게 할 것을 건의하다. 경련에 나아갔다.
이계전이 아래 기려를 성균관은 교화의 근원이고 현사의 관문이므로 그 임무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듣건대 교관이 게을러 뜻을 다하지 않으므로 교양하는 길이 날로 쇠퇴하여 간다 합니다. 예전에 병계랑 허조가 모두 성균관의 직임을 띄었었는데 혹 교관의 근만을 살피기도 하고 혹 유생들과 강론하기도 하였으므로 교관이 감히 게을리 하지 못하고 학생도 다 부지런하였습니다. 청컨대 다시 지휘관사를 차임하여 맡게 하소서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활쏘기를 구경하고 진법을 익히게 한 뒤로는 사람마다 다 무사를 좋아하고 학문의 뜻을 두지 않으므로 교양하는 길을 염려하지 않았으면 안 되겠으니 마땅히 지휘관사를 차임하여 문풍을 진작하여 하는데 이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가 누구인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우찬성 정분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분은 일찍이 문헌의 일을 맡아본 적이 없지 않은가? 또 지금 맡아 보는 일이 잠은 많으니 맡길만 하지 못하다. 일품으로서 맡길만 한 자라 다시 청가하라 하였다. 대답하기를 좌찬성 김종서가 어떠합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김종서는 본디 지춘추 관사의 직을 띄었거니와 또한 성균관의 일을 알만하다 하였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송진 염포에 머물러 있는 원문에게 쌀콩 각 10석 면주 4필 정포 38필을 내렸다. 면주는 명주이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년에 풍조창 광흥창에 수납할 황해도 갓골의 소맥 및 광흥창에 수납할 지간은 청컨대 우선 봉골에 납입하여 곡식의 종자를 장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칠록 8권 문종 1년 7월 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종칠록 8권 문종 1년 7월 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김종서를 지성균관사로 홍심을 동지 도령부사로 유수강을 동지 중추원사로 이인화를 중추원부사로 변효경을 병조참의로 이종목을 공조참의로 임효신 김말을 함께 첨지 중추원사로 이 명령을 사헌지평으로 삼았다. 이 명령은 충순 위로 있다가 급제하여 갑자기 이벼슬을 제스하였으므로 무리가 자못 끌었다. 이 명령은 일찍이 병조 참판 황수신을 곡사하고 토전을 정려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황수신이 이조 참판 이변에게 말하여 제수하게 된 것이다. 곡사는 자기를 굽혀서 숨깁니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비로소 12사를 고쳐서 여흥사, 충좌사, 충무사, 용양사, 호군사 5사를 만들고 신설한 호군직을 제수하였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우사관 임효인이 승무는 교리 조원이의 구임에 대해 건의하다.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효인이 아뢰기를 승문의 관리는 사대문서를 오로지 맡음으로 쉽게 갈아서는 안 되는 까닭에 구임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교리 조원인은 이문을 잘 익혔으므로 일찍이 구임되었는데 이제 경상도 도사에 제수되었습니다. 전일에 최한경이 구임으로서 한지우로 나아가 충청도 도사가 되니 본원이 농계하고자 하였으나 감히 하지 못한 것은 조원이가 그대로 재임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또 조원이로 하여금 외직에 있는 것은 입법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 구임인 줄을 몰랐으니 마땅히 바꿔 임명하겠다 하였다. 구임은 하나의 관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제도인데 대개 일정한 기간이 되임 재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관직에 하나에 구임시켰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9, 7월 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공중판사 정인지가 영릉의 비명을 지어서 바치다. 비문은 세종실록에 보인다. 문중시록 8권 문중 1년 7월 3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남포 도해에서의 염소를 구워낸 액수가 모자라 지죄하다. 군기감 제조가 아뢰기를 염소를 구워내는 것은 이미 정액이 있거니와 금년 춘 등의 각도에서 구워낸 수는 다 원액을 에 맞는데 홀로 충청도 남포도에서만은 구워낸 액수가 모자랍니다. 첫건대 관리 및 장인들의 죄를 다스릴 수사는 임금이 말하기를 관리는 태 30대라고 장인은 태 40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춘 등은 춘기이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7월 3일 기해 네 번째 기사 호주에 명하여 다경령 이유강의 아내에게 관각 석회 따위의 물건을 부증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7월 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7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8권 문중 1년 7월 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박효함 이현로에게 제수한 임무의 부적절함을 아뢰다. 박효함은 나이가 이미 65세이므로 이제 강릉불사로 제수하면 미처 체기가 못되어 을에 치사하여야 할 것이니 외임에는 마땅하지 못합니다. 또 이현로에게 명하여 홀로 권례해서 서적을 상고하게 하였으나 상고하는 것이 경사라면 지편들이 있는데 하필 이현로라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경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떳떳하지 못한 서적일 것입니다. 천건대 파하소서. 또 경우는 정월에 정근한 중으로서 도첩이 없는 자는 명하여 모두 죽여하였고 도승하는 법은 육준에 실려 있으며 또 여러 번 교지를 내려 더욱 검지하게 하였는데 그일에 또한 도승의 일환을 정하여 이런 명령이 있으니 아마도 성법을 훼손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현로가 상고한 것은 풍수비밀의 서적이다. 이현로가 일찍이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한 명한 것이다. 중에게는 이미 공이 있었으니 이제 도첩을 주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박효함의 일은 내가 다시 전법을 상고하겠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성상을 위하여 충리하는 것은 중들의 직책일 따름입니다.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미 선사의 직으로 상을 줬는데 이제 또 도첩을 추가하여 주면 역시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풍수학은 따로 주관하는 자가 있는데 어찌 홀로 이현로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여야 합니까?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경사는 경서와 사서이다. 경호년은 1450년 문종 즉위년이고 도승은 중에게 도첩을 주미며 충리는 신에게 제사하여 복을 빕니다. 문정실록 8권 문종 1년 7월 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좌의정 황보인이 삭주 용천 고을의 업성을 수축할 축성군 지원을 청하다. 평안도 삭주 용천 두 고을 업성이 나았고 무너진 것을 수축할 것을 이미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청컨대 축성군 1,000명을 보내되 차사원 1인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삭주 도진무에게 가서 도점하게 하고 2,000명을 차사원 2인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용천 수령관에 가서 도점하게 하여 이달 20일에 일을 시작하여 9월 20일까지 끝내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차사원은 중요한 임무를 주어 중앙에서 임시로 파견하던 벼슬아치이다. 도점은 한데 모아 점거합니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7월 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경상우도 처치사 하하니 사주한 임금이 인견하였다. 문정실록 8권 문정 1년 7월 5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와 의조에서 종친부 서리의 거관 예의 계정을 정하다.
의정부와 이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종친부 서재는 본디 45인이었던 것을 이제 15인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목은 예전 그대로 더하지 않아서 거관이 매우 지체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다 규비합니다. 규피합니다. 첫컨대 이제부터는 정에게 맞추어 자정하여 중추원 전리의 거관의 예에 따라 예전 2인의 1인식을 더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규피는 법을 어기고 교묘히 죄를 피합니다. 문종실록 8권 문종1년 7월 6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강릉무사 박효함을 수령으로 보내도록 청하다. 경신년 전지에 이품 이상에는 나이 젊은 자가 더물어서 인간할 점에는 실로 마땅한 사람을 얻기 어려운 까닭에 어쩔 수 없이 나이 늙은 자도 수령으로 제수하니 앞으로 이품 이상인 수령으로 6기 안에 나이가 70에 가깝고 만 34기 된 자는 계월을 헤아리지 말고 곧 대달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강릉무사 박효함은 비록 이품은 아니나 당상관이니 청컨대 이 법에 따라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신년은 1440년, 세종 22년이고 6기는 세종 연간에 만들어진 지반 수령의 임기를 말한다. 수령이 자주 교체되는 패단을 막기 위하여 만든 것이나 후에 그 가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문종실록 8권 문종1년 7월 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연변 고을의 백성에 대한 각별한 보살핌을 하교하다.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평안도의 연변 각 고을의 백성은 방어가 아주 기묘함으론 진실로 긍휼하여야 한다. 전에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이 굶주리고 굶주림에 괴롭고 노역이 번거롭고 무거워서 백성의 마음이 어수선하여 생활에 힘쓰고 생업에 안정하지 못하여 유망하기에 이르니 어찌 형벌을 가하고 싶겠는가? 참으로 곤궁하고 고독한 것이 불쌍하다. 오늘 이전에 유망하여 나타나지 않은 자는 길이 오래거나 짧거나 길이 넓거나 가깝든 따지지 말고 만약에 스스로 돌아온 자에게는 3년 동안 복과하고 경작하던 전지는 5년의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모두 다 도로 주어 생업을 안정하게 하며 모두 방수에 관한 일 외에는 관리가 침해하지 못하게 하라. 또 조신을 보내어 방문할 때에 침해한 자취가 드러나며 관리를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게 하라. 연변 각 고을의 자제로서 재주가 수월을 감당할 만한 자를 대소 장수가 부리려고 숨기고 계문하지 않고 향곡에 머물러 두어 서울에 종사할 수 없게 하니 원망이 없지 않다. 운치 무리하게 있는 자는 찾아서 아래어 동반 서반의 재주에 따라 서용하게 하라. 국가가 연변 민생의 고난을 염려하여 여러 가지 모든 차역을 한결같이 모두 면제하였는데 혹수령이 어루만져 다스리는 데에서 빗나가 여러 가지로 침해하되 혹 때없이 사냥하여 사람이 지치고 말이 보달파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되며 심지어 강을 넘어가서 사냥하여 그리낌이 없이 방자한 짓을 한다. 수령뿐 아니라 대소장수도 또한 그러하니 앞으로 전과 같이 방자한 짓을 못하게 하여 백성의 힘을 펴도록 감사도지제사가 엄히 규찰을 가하라. 후일에 조관을 보낼 때 규찰을 허술하게 한 자치가 드러나면 감사도지제사를 아울러 논제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8권 문종1년 7월 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직책을 나누어 맡게 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정부를 불러서 의논하게 하기를 병조는 직책이 군무를 맡았으므로 일이 매우 많고 힘드니 맡은 공무를 삼군 도지무와 훈련관에게 나누어 맡게 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권력은 통일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일이 번다 하다 할지라도 전부터 총괄하여 다루었으되 오래 밀린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누어 맡아서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운성 위의 첩자를 동반해 사용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품 이상의 승중한 첩자는 충순 위에 드는 것이 한가 허가하여 미리 벼슬길을 열어주었어 하고의 첩자 하복생은 직위가 판사에 이르렀으니 운성 위의 첩자도 동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도의 곡물은 각각 생산되는 형편에 따라서 고차 정하는 것이었단가니 모두가 말하기를 한 대의 작은 것을 생각하여 구법을 가벼이 고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중은 제사를 이어받습니다. 문종실록 8.1권 문종 1년 7월 6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황주 극성의 돌 줍는 일을 그도의 감사 수령관이 고찰하도록 청하다. 황해도 도채차 사정분이 아뢰기를 전번 전지에 황주 극성의 돌 줍는 일에 종사관 1인을 보내어 일을 감독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사관 3인은 모두 하삼도의 삼업성에 나눠 보냈으며 이제 극성은 다만 돌을 주울 뿐이니 참컨대 그도의 감사 수령관으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수령관은 각도의 감사를 돕던 경력이나 도사를 말한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6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의 소맥의 가문부로 부시라 하여 조미와 송미 등으로 대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각 고을의 소맥이 간무로 말미암아 부실하여 인순부, 인수부, 내 자씨, 내 섬씨, 예빈씨의 씀씀이에 부족하다 하니 청컨대 소맥으로 복납하게 하되 풍조창, 광흥창은 모두 조미와 송미로 대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조미는 매조쌀이고 송미는 좁쌀이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6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송복원, 윤자반, 윤증 등을 파직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농시 윤, 송복원, 직장, 윤자반, 감찰, 윤증 등이 문지에게 금값을 주고 정포 85피를 더 주었으니 이는 반드시 장사꾼의 청을 남불에 주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혹시 실착이 있더라도 이는 혼미하여 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니 그 일이 사유 이전에 있었다 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자반은 이미 작산하였으니 청컨대 손복원과 윤증을 파직하여 뒷사람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으나 곤명하여 손복원을 서반에 서용하게 하였다. 작사는 상관이 됩니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6일 이민 일곱 번째 기사 영릉의 비음에 제2하고 기록할 만한 자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영릉의 비음에 실을 만한 자헌대부 이상인 대신의 성명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받들이고서 기록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록하였으나 제외할 만한 자는 없는가? 아니 도승지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 선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참여한 자는 6조 정부의 직을 지내거나 혹은 감사, 도제제사, 차제사를 지내어 나라에 공로가 있는 신하들입니다. 오직 이 명신은 비록 자헌대부를 제수하였으나 다만 혼인으로 인한 청리이기 때문에 인품이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또 출립의 공로가 없이 이 선택에 얻어 참여하였으니 부끄러울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외하는 것이 옳다. 그 밖에 제외할 만한 자와 기록할 만한 자를 다시 정부에 의논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문기와 이중지는 모두 덕행이 없어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나 큰 허물이 없고 또 내외의 공로가 있으니 제외할 수 없습니다. 유산울, 홍사석은 비록 모두 내외의 공로가 있으나 유산울은 지신사로 있을 때 권왕과 모의하여 쓸수 없는 소함유를 내 약방에 들여서 값으로 쌀을 많이 받았었으니 그 뜻이 비루하며 홍사석은 사람됨이 간사하고 또 장제를 범하였으니 아마도 여러 신하들과 나란히 참여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했다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자헌대부는 정이품 문무관의 관계이고 청리는 임금의 외척이며 출립은 내 외직에 힘쓰고 소합류는 소합향의 수지인데 약재에 쓰인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 도 채찰사 항보인이 아뢰기를
함길도 관찰사가 정보하기를 이미 일찍이 전제하여 외령진 보울하구사의 벽성을 만들도록 시켰으나 제목을 나르는 일은 심히 힘들고 5, 6년이 못 가서 이미 썩게 되며 또 적을 이 틈을 타서 화공한다면 더욱 염려스러우니 청컨대 토성을 쌓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울하구자는 돌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으니 점차 돌을 쌓으면 되거니와 하필 토성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벽성을 만들어서 연속하여 보수한다면 또한 12여 년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전에 정한 군인 150명에 50명을 더 정하여 벽성으로 만들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